50일도 차 남지 않은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. 수능 시험일을 기다리는 수험생이나 수험생을 둔 부모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일 텐데요. 열심히 공부한 모든 수험생들이 성공적으로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? 수능 만점 공부법, 시민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. 수능이 48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수능을 볼 친구들 마음이 어떨까요? 굉장히 많이 떨릴 것 같아요. 이제 수능 생각밖에 안 날 것 같고 앞으로 뭐 미래도 많이 걱정되고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.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좀만 좀 더 해이해지고 좀 풀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더 열심히 해서 끝나고 화끈하게 놀자 뭐 이런 마인드로만 갖고 있으면 뭐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순간에 고3 시절을 돌이켜본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? 고3 때 이제 갖고 있는 꿈이 제 이제 자기가 성인이 돼서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꿈이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쭉 그 길로만 갔으면 좋겠어요. 지난날을 돌이켜봤을 때 50일 정도 남았을 때 학교 풍경 어땠을까요? 그냥 친구들이랑 막 되게 평화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같이 조바심 내면 서로만 힘드니까 그냥 그동안 했던 것처럼 편하게 하자 이렇게 친구들 서로 도닥거리고 바람도 선선해지고 수능도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. 수능 잘 볼 수 있는 노하우 있을까요? 지금 막판에 좀 힘내서 하면 또 오를 수도 있어서 좀 더 끝까지 힘냈으면 좋겠어요. 저는 네, 두 달 정도 전쯤에 많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 기출 문제나 아니면 그러니까 좀 실전 위주로 계속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고 정말 마지막 남았을 때는 한 일주일, 이주일쯤에는 다시 개념 정리 한 번 더 해서 공부를 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수험생들이 먹으면 좋은 음식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꼭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. 항상. 아무래도 이제 뭐 피로감이나 이런 거는 좀 확실히 나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홍삼이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비타민제 같은 거는 꼭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요. 부모님들이 뭐 흔히 얘기하시는 어른들이 흔히 얘기하시는 뭐 등푸른 생선이나 머리를 뭐 잘 돌아가게 하는 그리고 아침을 꼭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특별한 음식 같은 거 따로 없이 아침을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수능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수험생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? 그럴 때 오히려 너무 공부에만 신경을 너무 쓰는 게 아니고 잠깐 시간 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, 하고 싶었던 거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게 오히려 나머지 시간들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. 수능이 50일 정도 남으면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손에서 놓거나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주변에서 많은데요. 하지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한 학생만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.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.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의지만 있다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저도 물론 수능을 봤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분하게 평소처럼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수능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하던 것만 열심히 하고 공부했던 것만 열심히 하면 분명 수능 칠 때도 떨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 조금만 힘내서 이겨내시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 기회가 올 때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.